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교회 와서 귀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 많으시고 또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또 이렇게 훈련 때문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간증하라 해서 제가 현장에서 일어난 또 이렇게 삼천 제자 수첩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 하신 부분을 증거하려고 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나 하면 또 듣고 싶은 복음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 완전한 것 충분한 것인데 정말 이 복음을 날마다 갈망하는 1순위에 둘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5분 중간 정말 이 부활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현장에서 한 주간 그대로 성취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잡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부활의 정말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저는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한 7년, 8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미용실을 좀더 크게 멋있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미용인으로서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복음 알고만 하니까 어쨌든 이곳에서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미용실은 조금 뒤쪽에서 후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이 지역에 너무나 갈급한 사람도 많고 또이 지역에 또 미용실에는 딴 데하고 틀려갖고 예. 엄마들이 오셔갖고 제가 모르는 이 집, 저집 숟가락 몇 것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의 사정 또이 집은 어떤 문제 있는지 제일 잘 아는 게 미용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미용 기능을 통해서 이 지역에 옆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고 저 집은 무슨 문제가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삼천제자 수첩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무 신기하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셔서 삼천제자 수첩 놓고 이름 올려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기도하신 분들이 사건을 일으키셔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거 정말 내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참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참 이런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저는 복음을 모르고 우상 가정의 불신자 가정에서 참 열심히 우리 엄마가 굿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가정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아들도 없고 아들 낳으려고 우리 엄마가 딸을 8명이나 낳았거든요. 8명이나 딸을 놓다 보니까 정말 그냥 그렇게 귀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딸을 많이 놓은데 이게 우상숭배를 계속하면서 우리 친정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뭡니까? 지금 말하자면 집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돈도 많이 버리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니까 뭔가 물질은 막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망하는 시간표가 오는데 어느 정도 망했느냐? 딸이 8명인데 4명이 죽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어릴 때 죽은 게 아니고 자라다가 물에 빠져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뭐 정말 그래서 정신도 왔다 갔다 하다 그렇고 하여튼 참 많이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이 눌려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4명 죽고 그 집이 정말 이렇게 집장사를 하다 보면 돈은 많이 벌이다 보긴 해. 사는 거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우리 친정 아버지가 돈 보증한 자가 그 나머지 왕창 다 털리고 우리 친정 아버지는 술로 그냥 세월 보내시다가 돌아가셨고
또 우리 집에 엄마는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저는 또 맏딸 아닌 맏딸이 되어서 친정 가문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제가 이렇게 어쩌면 우리 아버지는 삼부처 세상적으로 말해 너무 착하신 분, 우리 엄마는 봉사 대장이에요. 동네 어려우면 다 도와주는 그런 분인데 왜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어려우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제가 막 어렵다 보니까 엄마가 계속 구슬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한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데 어느 정도냐, 밤만 되면 그냥 무서운 꿈을 꾸는 가위눌림이 시작되어서 눈만 뜨면 눈 뜨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면 엄마 나를 목을 누가 잡고 저 땅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고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뭐 깨려고 하면 제 나름대로 한 시간 두 시간 막 온갖 막 발두둥을 치면서 일어나니까 잠자는 게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막 정말 삶에 전혀 의욕도 없이 살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착하고 왜 저렇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삼부처고 우리 엄마는 봉사대장인데.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남녀호란계 그거다 하다가 또 뭐 성당에도 다니시고 뭐 하여튼 뭐 대순 진리도 하고 뭐 답답하니까 막 샘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 그때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한테 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남녀 호랑기를 할 때 막 그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불렀는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는 하면 괜찮은데 저는 두 번만 딱 부르면 창자가 싹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이가 싹 넘어가니까 야야 니는 그거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모르니까 참 이 세상적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답이 없고 그래서 참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교회를 지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그냥 지나갔는데 찬송과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지나가다 노래 소리가 너무 좋네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녀봤냐고.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딴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교회 나오러 가는데 저는 교회는 특별한 사람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게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전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픈 사람이 병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 병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마음 아픈 걸 보였는가 봐요. 그런 말씀인데 그거 저한테 굉장히 답이 되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음 주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아가씨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는데요.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거는 보여주셨어요. 그 이상한 신기한 일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음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이 부신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나처럼 그냥 교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신자 남편을 만나서 근데 이 남편도 또 이제 영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저는 몰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남편이 죽음을 생각했다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반무당이거든요. 뭐 동네 뭐 이러면 이게 다 짚어주고 뭐 어느 쪽으로 가지 마라 이러신 어른이셨어요. 그래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내이고 그런데다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님이 참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니 제 이야기밖에 해서 우리 시아버지가 또 작은 댁을 얻으셔가 이렇게 갔는데 웃자다가 한 번씩 와가지고 주무시고 가시면 그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님은 우리 남편을 놓고 남편 자기 삶의 기억이 항상 뭔 기억나나마 저 애물단지 너무 삶이 힘든데 우리 어머님은 좀 애단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자식 다섯 명을 키우자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참 그 힘든 때 우리 어머님은 워낙 나름대로 이렇게 강한 기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남편은 항상 그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근데 뭐 보기는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저는 몰랐죠. 그래가 이제 손을 보고 결혼을 하면서 제가 남편한테 이 말을 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괜찮겠습니까? 누가 중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종교는 자인데 내가 막내라서 괜찮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처럼 그냥 교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만나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아, 결혼하고 나니 뭐 내가 믿음 있습니까? 뭐 교회 조금 다니다가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하면 그냥 안 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한번두번안 가니까 교회도 영안 가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제가 우리 딸을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가위 눌림이 조금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옛날처럼 심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또 그렇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야야 내보고 그래 여보 안 되겠다 당신 교회 다시 나가라 해서 그래 교회를 또 다시 나갔는데요. 교회를 종교생활 열심히 제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없어요. 내한테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답도 안 되고 계속 또 힘들 때 너무 힘들게 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들고 가위 눌림도 아직 이거 없어지지도 않은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할게 기도 많이 해라 또 봉사 많이 해라 또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교사도 열심히 하고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뭐그 동네 또 예배 마치면 동네 아들한테 전도해 갖고 막 아이들도 많이 전도해도 결국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교회에 부흥회가 왔어요. 교회 개종교회 부흥회에 있는데 그때 정말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지금 그 교회 목사님은 다락방을 안 하셨는데 다락방 하는 목사님하고 두분 친구예요. 교회가 그때 굉장히 우리 그 제가 다니는 교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딱 선포하셨습니다.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 말씀을 하는데 저한테 그 말씀이 딱 꽂히 돼. 맞다. 나 열심히 착하고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사는데 왜 복음이 정말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정말 그것은 바로 원죄 때문이다. 원죄가 바로 하나님 떠난 것이다. 교회를 그래 다니고 내 태어나서 난생 처음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듣게 되는데 막 나는 막 가슴이 막저 목사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신자 6가지 상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삼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지금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분다 일어나라 해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정말 그때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세상 것에 답해서 헤매다가 교회에 들어봤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답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그날 밤 그렇게 오랫동안 내 19살 때부터 가위 눌림 시행한 이 가위 눌림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 복음이 멋진 거예요. 정말 이 복음 그리스도가 너무 멋있는데 너무 힘없는 그리스도, 정말 생각 없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부터 제가 조금 제또 이렇게 안 되니까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걸로 내 열심 특심으로 이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내가 복음에 잘 이렇게 그 뿌리도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잘 모르면서 그 이야기만 했어요. 미용실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까이 그분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뭐 알고 그지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힘든 분뭐 이런 뭐 무조건 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나중에 막 이상한 소문까지 났어요. 저 미용실을 가지 마라. 저 미용실은 갔다 가면 큰일 난다 하면서 예수 이야기밖에 안 된다 하면서 머리 하다가도 예수 이야기밖에 안 된다 하면서 나중에는 뭐저 미용사 죽었다. 또저 미용실 그만두고 전도사를 나갔다 막 이런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 어떤 분이 막 쫓아가 확인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나 내가 눌리고 힘들고 정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정말 답 없이 살았는데 복음으로 답을 얻으니까 막 진짜 해방.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와 사망이 없어 생명과 성령으로 내가 해방됐더니 이 기쁨에 딴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났어요. 막 누구든지 들어오면 막 이야기만 해야 되겠다 싶어 그 하다 보니 그런 부작용도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막 그거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제가 다니는 교회 굉장히 이렇게 교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멋진 복음 이 복음을 했는데 저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전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옮긴 교회가 지금 내 다니는 하나교회입니다. 제가 하나교회 그때는 송영교회죠. 제가 다니는 한 18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오면서 내가 정말 몰랐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왜 우리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있는지 그 부분을 알게 되고 이러니까 정말 가슴이 참 이렇게 뜨거웠는데 아직까지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내 체질 때문에 굉장히 이래 또 나름대로 또 하다가 그런 저런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단에서 이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전도자의 삼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네.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내 고질적인 문제가 뭐 이렇게 이게 바빠서 또 뭐 이렇게 일이 많아서 뭐 나는 시어른 또 모셔야 되고 우리 남편도 같이 또 우리 남편이 병원에 하여튼 병원에 수술을 한 12번 정도 하여튼 막 구멍구멍 성한 데가 한 개도 없을 만큼 하여튼 막 다니는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그냥 남편 오면 막 그냥 뭐 제가 아프니까 아프다는 그 왜냐면 그 부분이 영적에서 영적인 문제로 왔던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아니까 참 남편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불쌍하고 안 돼갖고 그러다 보니 그것도 마음 맞춰야 되지. 또 우리 시어른을 내가 또 우리 큰 집에서 안 모시려고 하니 30년 동안 제가 어른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막내로서 우리 어머니도 암 수술해가 말 못하시지. 이러다 보니 여기도 봉사 저기도 봉사 막 이 복음 때문에 막 그렇게 이렇게 제가 그 복음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난 늘 바빴어요. 이게 내 고질적인 문제예요.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내 고질적인 문제라서 아 이렇게 사모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방해가 되고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구역 권찰을 이렇게 담당 이렇게 맡으시면서 권찰들 이제 이렇게 미션홈을 여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권찰들한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시면서 정말 삼원을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계속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걸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뭐 처음에는 우리가 숙제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이 하신 거 먼저 딱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뭐 목사님 5분도 안 하고 1, 2분만에 끝냈는데 우리는 한 번 잡으면 20분이에요. 그리고 막 한 사람으로 끝나고 막 그랬는데 한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한 2년 가까이 훈련을 하니까 이제 뭐 탁탁탁탁 이제 돌아가면서 한 5분 안에 또 이렇게 다 끝내고 이제 이런 부분이 미션 하면서 계속 이제 미션 홈 하면서 전도자의 삶의 삼원율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원율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삼천 제자 수첩이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또 하셨고 삼천 제자 수첩을 하시면서 우리 유목사님이와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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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정말 자료 전달하고 또 영접하고 인도하는 그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300지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삼천 제자 수첩을 하면 삼천 제자가 수첩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삼천 제자 수첩 이렇게 갖다 놔도 이렇게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이랬는데 정말 지교회라는 구체적인 인자 이 부분을 이렇게 목사님이 주시면서 아 지교회를 하려면은 삼천 제자 수첩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러면서 세상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일부러 삼천 제자 수첩 미용실에 오시는 저는 미용실을 하니까 뭐 그냥 모든 분들을 사실은 안 줬고 영적인 문제 많은 분 또 특별하게 와 이렇게 좀 굉장히 이분은 참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분 또 복음에 관심 있는 분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참 제가 그래 적기 시작하는 건 제 마음에 그분들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담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놓은 분 한 분 한 분 이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이제 딱 이제 오셔갖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고 아 이분은 진짜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생각 들면 제가 반드시 이제 삼천 제자 수첩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게 올려놓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작업 다 하셔요. 저는 올려놓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뭐 우리 가까운 분 있잖아요. 그제 요 옆집 앞집 아줌마 뭐 옆집 아줌마 뭐 또 말 많은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을 이제 한번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삼천 제자 수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된 분을 내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용실에 오신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미스 섬유 뭐 이런 데도 나갔고 아가씨가 굉장히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이렇게 오는데 아가씨가 참 이렇게 불교가 엄마가 불교를 너무 심하다면 아가씨도 얼굴도 예쁘고 참 반듯한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가씨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왔어요. 딸 하나 놓고. 근데 그 아가씨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그렇게 두드리 패요. 그냥 두드리 패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막 진짜 눈티 반티 만들 만큼 막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한 번씩 와가 친정에 와가 있는 걸 보면 너무 불쌍해요. 막 그래서 저 복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참 어느라고 막 이혼해버려서 딸 주고 이혼했다 하면서 집에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복음을 그 기도 수첩을 올려놓고 계속 이렇게 그 아가씨 색시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저 먹고 색시가 두 번째 또 시집을 가서 예쁘니까 자꾸 중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시집을 갔어요. 그 내가 니 그래 시집 가면 안 된대. 걔도 뭐 그냥 그때도 좀 덜 답답해. 이제 두 번째 시집가 또 왔어요. 결국 모사 그것도 뚜디 맞아서 왔어요. 그 참 희한하죠, 그죠? 이 사단이 역사하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왔어요. 그래도 보고 만들었어요. 세 번째 갔다가 또 왔어요. 또 시집 갔어요. 또 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뚜디 맞냐? 임신 6개월 된 그 새대기를 엉치가 그냥 엉치뼈가 진짜로 막 부서지도록 그렇게 맞았어요. 그래 왔어요. 완전히 꼬쟁이처럼 말랐어. 그때 그랬어요. 그 복음 받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네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돼. 네 열 번 시집 가도 똑같아. 그럼 웃자면 됩니까? 웃자면 되기는 하나님 만나면 된다. 만나야지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네 그 속에 아무 열 번 스무 번 시집 가도 네 운명 안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색시를 영접을 하고 그 영접하고 다락방 얼마 안 했는데 대전으로 또 이렇게 직장 나면서 그렇게 아들은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직장에 나가 대전으로 가면서 그 또 갔는 곳이 또 뭐 교회 집사님 댁이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전화로 그냥 이렇게 다락방을 좀 하자 하면서 복음을 주고 이랬는데 참 이 아가씨가 예뻐서 그런지 그 간데 또 어떤 남자가 또 좋아한대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어떤 좋아하는 그 안에 총각이 또 이렇게 이 색시를 보고 나이 많은 총각이 이제 좋아해가 아도 있고 이래나 도와주다 보니 또 마음이 끌렸는가 봐요. 그래서 그 색시가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나 이렇게 정말 나는 아들고 혼자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도 시집가기 정말 싫은데 계속 그냥 나 이렇게 하니까 또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한테 아빠도 또 만들어주고 싶고 이래가 그렇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는 시집가라. 네 운명이 바뀌었잖아. 너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괜찮다. 시집 가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너무 강하게 괜찮다 해놓고 그러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다고 이야기는 또 해놓고 가만 생각해. 기도가 지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된다 하는데 이거 또 무엇이 안 되면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 아닌데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애기 둘이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가정에 어느 날 엄마가 그 친정 엄마가 바로 우리 이웃에 살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죠. 그런데 그 엄마가 어느 날 막 딸이 막 이렇게 응급실에 이제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왜 갔기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두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아버지 귀신이 왔어. 아버지가 와서 자꾸 가재요. 자꾸 내 딸아 가자. 너는 여기 살지 말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뭐지. 두 달 동안 뭐 이렇게 뭔 잡사이 뭐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병원에 결국 입원했는데 병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병명이 없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뭐 이렇게 지가 와가지고 이제 그래 친정 딸이 오라고 해서 딱 갔는데 엄마 응급실에 누워 있는 엄마를 딱 보니까 머리에 시커먼 게 엄마 머리에 덮여 있는 게 이 딸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이 딸이 그때부터 막 그 응급실에서 막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 아픈 엄마를 붙잡고 막 그 가니까 간호사가 미쳤는가 싶어가 가락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엄마는 지 눈에는 거기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딱 한 20분 정도 계속 지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엄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야, 너 아버지 갔다. 그렇게 갈았고 막 머리맡에 막 칼 갖다 놓고 막 마늘 갖다 놓고 해도 안 간데 갔다 내가 아버지가 갔다 벌떡 일어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정말 언니가 와서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저렇게 떠나갔다 그걸 딱 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얼마나 뭐 그래서 뭐 그날 뭐 입원인 거 먹고 뭐 다 치우고 막 보따리 싸고 집에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원장님 저는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제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전해가 그 엄마한테도 엄마도 영접하시게 됐고 이제 그 여동생도 또 영접하게 됐고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그 삼촌 제자 수첩 놓고 기도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사실 보면서 정말 아 정말 우리 이 삼촌 제자 수첩 정말 놓고 우리 마음 닫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3시 반, 5시 반까지 해야 되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아래층에 사는 젊은 자매인데요. 우리 아래층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뭐 남녀 호랑개교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남녀 호랑개 하면 그 얼마나 힘든 거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아마 이미 뭐 큰 딸, 작은 딸 이혼해가 한 집에 와 있고 이제 뭐 그렇게 한 집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겠다 싶어가 계속 이제 놓고 삼촌 제자 수첩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도와줘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전도지를 딱 들고 갔는데 막 펄쩍 뛰면서 어찌 강하게 뭐라 하는지 아줌마 이러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 누구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한 집 아이가 오지 말라고 하면 되나 없나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 이 칼로만 우리 집 요 현관문 열지 말게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뭐 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웃자겠어요. 저는 뭐 저 사람 보고 말면 안 되는데 근데 참 제가 이게 간절하면서 내 이해를 꼭 하는데 이 집에 어느 날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이제 그 집에 뭘 훔치고 나오다가 이 작은 딸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작은 딸하고 딱 부딪히니까 이 작은 딸이 우리 같으면 얼마나 그냥 무서워서 한쪽 옆에 구석에 도둑님 어서 가십시오 하고 숨을 낀데 이 아가씨가 얼마나 그냥 누구 말대로 그냥 간이 큰지 도둑하고 딱 맞섰는 거예요. 도둑 앞에 딱 갈아서고 못 간다 딱 이렇게 하니까 이 도둑이 놀랬어요. 다부러마 도둑이 깜짝 놀래갖고 여자가 어디 남자 앞에 그때 뭐 무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갈아서고 손을 딱 벌려 갈았으니까 도둑이 오히려 놀래가 당하겠는 거예요. 당하고 막 하다가 막 도둑이 막 퍼뜩 피해가 담타놓고 도망가는데 그 집 딸 그 용은 작을 딸 막은 딸 작은 딸 큰 딸 조속한 너희가 도둑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도둑이가 소리를 얼매지면서 추적을 했는데 막 그렇게 그 도둑놈을 한 여름인데요 잡으러 갔는데 저도 도둑이라는 소리 듣고 막 저도 놀래가 막 내 추리링을 입는다니까 우리 2층에 살았거든요. 남편 추리링을 줘 입고 집에 야구방망이 있어요. 그걸 들고 막 제일 뒤에 따라갔어요. 그래 한밤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막 새벽 2시 돼가 막 도둑놈은 쫓아가고 막 여자 둘이 남자 둘이 팬티 입고 그지 그것도 그리고 나는 또 야구방망이 들고 따라갔으니까 이 도둑이 시끄럽고 잡혔어요. 이 도둑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 도둑이 세사 정가 7범 그러니까 아직 이 젊은 세대기 둘이가 용감한 시민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그래서 저 또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한 개 얻어 먹었어요. 방 저 몽둥이 들고 따라가 줬다고. 어쨌든 전도를 이렇게 놓고 삼촌 제자 수첩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 이런 사건도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내하고 좀 마음이 이래 조금 통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 있다가 어느 날 이사 가게 됐어요. 그리 이사 가게 됐는데 나는 저 자매가 절대 복음한테 사실 좀 이제 못 전해주겠더라고요. 너무 거시고 억센 사람들이라고 무서워서 그런데 계속 삼촌 제자 수첩 얹어놓고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일 이사 간다 하게 하나님 참 이사 갈 때 이 거신 자매들한테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그래도 이런 관계라도 유지해놨는데 좀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마지막에 갈라고 인사하러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 원장님 나는 참 많이 이래 사람을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보고 해도 원장님 가정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정말 그냥 이렇게 한 집에 사니까 보잖아요. 그래서 참 행복하겠다. 참 좋아 보이고 아이들도 좋아 보이고 참 그게 부럽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아이고 이게 하나님 시간표구나 싶어갖고 그래 부럽지 나도 옛날에 안 그랬지 나도 맨날 울면서 살았다. 그런데 내가 한 분을 만나서 이렇다면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면 복음을 전했는데 자매가 온 사시나무 뜨듯이 몸을 떨면서 정말 울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 영접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영접하고 그 다음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자료 전달하고 이렇게 다락방은
그분하고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편지 우편물 오면 우리 집에 가지고 오니까 오면 제가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분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제 그 이단 종교에 빠져있다가 빠져나온 분이에요. 빠져나온 분인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우리 집 머리하러 오면서 제가 이분도 삼천제자 이단 종교에 빠졌다 나왔다고 하기에 내가 삼천제자 수집에 올려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처음에는 복음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올려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시간표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잘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또 이렇게 정권을 해서 돈을 홀랑 다 날리고 아들 고등학교 대학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이 사람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하니까 내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뭐라 하는데 복음 전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이 이렇게 계속하면서 정말 이렇게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계속하면서 이렇게 교회하고 연결되고 또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을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옮겨지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잘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락방이라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 듣자 하면서 올 때마다 말씀 지금 계속 듣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저도 힘든 속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내가 힘들 때도 아무도 답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 복음을 듣고 이 귀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내가 이 미용할 이유와 내가 인생에 정말 뭐 하며 살아야 될지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다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정말 내 연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 연약하고 상관없이 완전하시고 정말 그냥 모든 것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근데 한 번만 이야기 다 하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그분은 할머니예요. 근데 제 그분을 내가 기도 수첩에 뭐라고 올리놨나 하면 호랑이 할머니. 왜 호랑이냐? 너무너무 인생에 고달퍼서 막 인상을 너무너무 쓰다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막 호랑이 얼굴처럼. 그런데 그날은 유불씨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머리하러 오셨는 거. 그래, 할머니 어디가 많이 아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그분이 그 앞에 계속 머리를 하러 오셨을 때는 그냥 호랑 할머니로 내가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셨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나님 이분에게도 오늘 이렇게 시간표가 되면 복음 전하겠다고 제가 이제 그 시간 저 기도 수첩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이 오면 제가 시간표가 된지 유부실이 살피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분이 시간표가 오늘입니까? 머리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너무 그날따라 힘들어 보여서 할머니 많이 힘들죠? 뭐가 이렇게 힘들어가 이렇게 그냥 온몸이 이렇게 힘들어 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나 지금 죽으려고 약 이만큼 준비해놨다 하면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데요. 자기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가 남편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자식이 너 있는데 자식 너희가 하나같이 힘들게 하는데 옆에서 들어도 내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이 할머니가 뭐 그렇다고 뭐 기존 교회 그 답답해서 옛날에 그 가까운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가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교회도 그만두고 이제 어디 가야 될지 이렇게 하다가 이 할머니가 막 너무 힘드니까 환청 이제 이렇게 뭐랍니까 또 가위 눌림 뭐 이런 게 와서 할머니가 막 이제 나는 더 이상 어찌 할 수도 없고 정신과 약을 드신대요. 그래 그러면서 나는 내가 우리 큰딸은 뭐 내보고 남한테 좋은 일 안 해서 그렇다 그렇고 우리 작은 딸은 옛날 엄마가 전생에 뭐 죄가 많아 그렇다고 이 할매가 전부 다 할매 잘못으로 큰아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정말 아까 목사님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그분도 막 서울대 나왔거든요. 아들이 좋은 직장도 하는데 뭐 영적 문제 있어요. 뭐 들어가갖고 뭐 오래 신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긴 해 나가 지 아파트를 팔아가 작은 데 들어가면 됐긴데 이 엄마가 최고로 키워나는 아파트는 좋은데 살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이자 들어가는 그걸 엄마한테 이 할매한테 돈을 내놓으라 가는 거예요. 이자를. 그래 할매가 식당에가 그 어렵게 번 돈을 이자를 주는 거라. 그래 그런데 작은 아들은 40 넘었는데 이 아들은 아무 직장에 들어가지도 엄마 보고 담배값 내러 가요. 이 할매
할매가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이 할매를 보면서 내가 가슴이 답답해. 아이고 할매 가슴이 터지는 거 맞다. 할매 막 정말 그냥 죽고 싶은 마음 없지. 옛날 할머니와 옛날이 말이 있잖아. 남편 복 없는 거는 자식 복도 없고 뭐 자식 복 없는 거는 또 뭐 다 없고 복 없는 할매가 복이 없어. 그런데 그 복 그리 자기는 이제 할매가 더 눌리는 거는 전부 다 할매 때문에 그렇다 할게. 내가 전생에 제가 많아 그런가? 아니요 할머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탁 드렸어요. 그리 할머니가 그럼 어쩌면 되노? 할머니 오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영접하시고 하나님 만나시면 이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말씀 들으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머니 연세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알았다 그럼 어쩌고 머리 하다가 머리 군대를 중간에 놔두고 봐 모시고 들어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갈급한지 뭐 정말 막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시면서 하시는 말 복음 편지 영접하시고 그 다음 내가 그 다음 날 일주일 후에 오락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 날 또 오락했어요. 오셔가 내가 손님 없을 때 낮에 잠깐 복음 편지 읽어가는 게 어떻게 이 말이 다 내 말 맞노? 정말 맞다 맞다. 이 할머니가 이 복음 편지를 집에 가 열 번을 읽었는 거예요. 열 번이고 스무 번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하시대요. 정말 그 할머니가 오랫동안 이렇게 막 환청 들리는 이게 새벽 5시만 되면 시계도 없는데 시계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잠만 주무시면 이불 속에 뭐가 돌아가 자기를 꼬집는데요. 꼬집어가 막 온몸이 막 멍이 막 시퍼레 든대요. 막 그래가 너무 무서워가 그랬는데 그 환청 들리는 거 그게 복음편지 읽어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과 상과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제가 사실 교회 나오고 싶다는 교회 좀 이따 나오라 했어요.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 듣고 나는데 그 상과 메시지 듣고 나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교회를 안 데리고 가니까 우리 친정엄마 가까이 살거든. 우리 엄마한테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모시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시고 내가 등록을 안 했어요. 왜? 또 할머니가 또 이렇게 좀 났으면 하고 조금 복음이 더 들어가고 등록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분이 그냥 한 교회 한 3주 정도 났는데 그래 내가 아 이제 등록시켜도 되겠다 싶어 저번 주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주시면요. 할머니가 계속 열 번이고 스물 번을 강단 그와 있잖아요. 메시지 매일 보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우리 구역에 구역 예배를 참석했는데 우리 구역 예배는 젊은 사람은 낮에 일어나 잘 못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들도 많고 이런데 그 구역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제 할머니들도 삼원을 해요. 할머니들도. 그래서 할머니 기도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하나씩 다 잡은 거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는 기존 교회 오래 계시다가 목사님 세 번째 목사님 쫓겨가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거든요. 근데 사모님을 못 잡아요. 옛날 하던 그 신비나 뭐 습관 뭐 열심 그런 걸로 있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 갈급한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치유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번 주간 저번 주간 뭘 잡았습니까? 24시 기도를 딱 잡은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낫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오래 다녀도 사모님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사모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하루 종일 메시지 또 보고 할게. 기도 제목이 자꾸 보니까 나오대. 예, 24시 기도를 딱 잡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 보면서 옆에 계신 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 다 사모들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도 영접하시고 참 이렇게 복음 말씀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놓고 할머니 소원이 이제 뭡니까? 우리 자식들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할머니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해도 할머니는 이 남은 인생 정말 잘 사시는 겁니다. 굉장히 그분 때문에 옆에 분한테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기능 미용실만 된다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그죠. 정말 내가 먼저 사모들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언약 잡고 섰을 때 정말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삼천 제자 또 집중 훈련 이 속에서 내가 많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나는 이 훈련 속에 들어가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들 보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능이 보잘것없지만 정말 이 기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절에 죽어가는 사람 정말 답이 없어 얼마나 힘입니까? 그들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모님 참 적기만 적은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좀 두세 없이 사실 이렇게 제가 앞에 쓰면 내 혼자 좀 행설 수술을 잘합니다. 그래서 또 헛소리 할까봐 적어놨는데 오늘 또 뭐 제가 또 이렇게 간소리 있으면 다 이렇게 들으시고 어쨌든 삼원을 시작하는 시간과 삼천제자 수첩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의 그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한학에도 또 은혜계에도 같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